비슷한 점이요. 굳이 닮은 점이라면 그냥 송지원의 텐션, 밝은 텐션을 제가 또 이렇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 네, 좋아하는 사람들,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그런 긍정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송지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밝은 분위기는 네, 청춘시대 송지원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조금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스토브리그의 이세영 캐릭터랑 저는 내면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면이 닮은 것 같아요. 브람스는 아마 외형적으로 평소 저의 모습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.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인내심이 좋다? 네, 인내심적인 부분들이 네, 송아랑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잘 참을 줄 아는 건 닮았습니다. 휘랑은 휘가 가진 책임감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휘가 가진 강력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제 스스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. 오! 맞습니다. 네. 그렇죠, 뭐. 목표를 위해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네, 열심히 노력하는 편입니다. 오! 네, 캐주얼한 거 편하니까 좋아하는데요.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스타일이 딱 있다기보다는 제가 옷을 좋아해서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날그날 컨셉에 따라서 상당히 확확 바뀌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이렇게 트레이닝복만 입다가 또 어떤 날에는 원피스 입다가 또 어떤 날은 정장도 입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뭐 편한 거는 캐주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